여기는 얼마 전에 옥수수가 있고 옥수수하고 감자를 같이 섞어 심었던데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저기 저 옥수수밭 옆에 감자 5줄하고 여기 감자 2줄 긴거두 줄을 이렇게 감자를 캤었는데 이제 감자는 캐고 나니까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알이 배서 이제 여물고 있네요. 옥수수가 이제 밑이 저그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자 캔 자리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심었어요. 이제 이 호박이 요 산으로 이렇게 밭으로 요 윗밭으로 작년에처럼 번져서 올라갈 거예요. 호박을 달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옥수수를 또 심었어요. 여기 옥수수들은 이제 뭐 길어야 한달 후면은 삶아서 먹겠죠. 뭐더 빨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담은다면 시원하는데. 이것들은 옥수수는 이제 저거 다 추수하고 나서 한 11월쯤 이건 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감자 심은 뒤에 딴 작물을 심어두면 이 황폐를 막을 수 있어요, 땅에. 그 감자가 먹고 남은 감자하고 다른 성분을 얘들은 먹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옥수수 캔, 저 감자를 캔 다음에 이렇게 호박씨를 심어두고 그다음 그 옆에다가 이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가 벌써 많이 열렸죠. 옥수수를 여기 옥수수 이렇게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이 옥수수는 지금 좀 있으면 따먹게 돼요. 이게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었어요. 이렇게 옥수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곧 이렇게 곧 알이 꽉 차면은 또 이제 여기는 많이 뱄죠. 호박도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호박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옥수수가 다 열렸어요. 이제 저리 쭉 옥수수가 양옆으로 쭉 감자 캐고 난 자리에 옥수수가 지금 이렇게 다 수를 달고 있죠. 여기까지 옥수수 종자 심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찰옥수수 껍질을 이렇게 묻어놨네요. 여기까지 옥수수 찰옥수수 심었다고 남편이 잊어버릴까 봐서 여기까지는 옥수수 심었다는 표시예요. 둘이 사인이에요. 종자 심은 봉지를 이렇게 묻어놓으면은 아 여기가 뭘 심었다는 걸 서로가 사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집은 이제 옥수수를 거두면요 이것을 한꺼번에 저기 그다 거두면 힘이 벅차서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옥수수를 여기 한두 줄만 해도 엄청나게 거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삶아 가지고 이제 옥수수 술은 이제 말려서 차 끓여 마실 때 넣으면은 그 부기도 가라앉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 때는 추수하고 나면 이걸 잘라다가 겨울철에 이제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눈이 올때 들에 나가지 못할 때는 염소 먹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이렇게 삶아가지고 알갱이를 까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넣어놓고 밥할 때 이게 옥수수가 비타민 E도 풍부하고 또 이게 섬유질이 있어서 변비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죠. 그래서 이제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아이고 많이 붙었죠. 이 냉동실에 이제 넣어놓고 요 밑에는 이렇게 호박을 다 심었어요. 그 부지런하게 심어놓으니까 호박이 이렇게 가을 되면 이제 호박이 11월, 12월까지 굴러다니죠. 사방에 이제 이쪽으로 다 넝쿨을 쳐서 굴러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옥수수를 삶아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번 식사 그 밥할 만큼씩 이렇게 작은 봉지에다 다 넣어서 삶은 옥수수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가 이제 꺼내서 밥에도 넣고 또 버터에다가 팬에다 구워 먹고 카레라이스 할때한 봉지씩 넣고 이제 이렇게 조리에도 요리할 때도 먹고 버터에다 구워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짐승들 밥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양옆으로 보면 옥수수가 다 이제 옥수수가 열려 있죠. 그 밑에 새로 또 이제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저거 꽁이 날아가요. 꽁이. 아, 꽁이 있다가 내가 오니까 꽁이 깜짝 놀라서 날아가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자색 고구마를 두 줄씩 심었어요. 쭉 끝까지 엄청 길어요. 여기 밭이. 또 옥수수는 요 이건데 여기 옥수수는 그 다음에 심은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는 이제 아직 꽃은 안 피었죠. 저기 옥수수 심을 때하고 약간 차이를 두고 심었어요. 이건. 여기는 꿀고구마 이파리는 이렇게 둥글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색 고구마 이파리는 이렇게 뾰족하죠. 이건 자색 고구마 이파리고 이건 꿀고구마예요. 자색 고구마는 당뇨병에도 좋고 갈아서 마셔도 좋고 혈관 질환에도 좋고 꿀고구마는 아주 난로에다 구워 먹어도 좋고 병난로에 구워 먹으면 좋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저기 추수할 옥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가 있고 이제 심은 옥수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층계별로 일이 한꺼번에 옥수수를 따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까고 삶고 그러겠어요. 그래 삶은 것은 이제 알갱이 까서 이제 조그만 비닐에다 싸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1년 내내 이제 잡곡 대신 거기다 섞어 먹죠. 밥에.